슬쩍 오늘이야말로 목적을 이루고 해봐야겠어. 얘들은 또 뭐야 갑자기? 뭡니까? 이 보기에도 수상한 자들은? 여러분 봐주세요. 이처럼 유명인인 사장은 항상 목숨이 노려지고 있습니다. 어이, 그런 거 일부러 해설하고 있을 땐가? 이런 이런 인기는 괴롭구만. 샤치버그도 큰일이구만.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최악의 타이밍인 것 같네. 하필 우리들이 있을 때 와버렸을까 말이야. 그건 그래. 동감이다. 너와는 마음이 맞는 것 같아 기쁘구나. 알아, 그거 잘 됐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말이야. 이런 이런 무정하구만. 견학의 방해는 용서하지 않는다. 당장 결착은 해주지. 아, 찬석이다. 초스피드로 끝낸다고. 2초에 끝내지? 떼부리군. 우리도 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싸웁시다. 어차피 내가 싸우는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이 싸운다고 얘기를 해봤자 결국은 내가 싸울 텐데. 자, 그럼 요괴 마검사, 그 다음에 모체림자였나요? 이런 요괴들을 싸워보도록 하죠. 얘네들이 갑자기 지난번에 사장실을 구경하고 나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등장했는데요.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공격을 하기는 했나. 일단은 잡아보죠. 뭐 그렇게 세지는 않네. 제가 이제 레벨이 지금 한 12, 13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적들을 만나도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지지는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난번부터 그 이나오가 갖고 있던 요괴들, 대부리가 갖고 있던 요괴들, 양쪽의 요괴들을 다 합쳐서 파티를 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뭐 좋은 요괴들, 이나오가 갖고 있던 요괴들 중에서는 좋은 요괴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파티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죠. 레벨이 12. 오, 오케이. 지반향은 이제 조금 레벨이 높은 편이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해를 하다니.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 조금 더 했다면 샤치버그의 사인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어? 뭐라고? 사인을 받는다고? 설마 지금의 무리가 노리고 있던 것은 사장의 목숨이 아니라 사장의 사인이었어다니? 그거 말이야. 단순한 팬인 게. 그런 거 같네. 목숨 노리는 게 아니었어. 너무 빠르잖아. 헤, USA 요괴도 꽤나 하잖아? 그렇지만 우리들도 이 무기는 조금 필살기가 징그럽지 않나요 저거? 머플러? USA야? 이것이 우리들 일본에 사는 요괴의 실력이다. 이 스피드 일본의 요괴도 꽤나 하는걸? 백멍이 숨어있었어. 무서워 써주라. 귀여워 귀여워. 저기 숨어있었어.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어. 그럼 지하 공장으로 향하기 위해 일단 입구로 돌아갑시다. 그럼 지금부터 비밀의 워치 공장으로 향합니다. 비밀의 워치 공장?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뭔가 나도 조금 설레기 시작했어다니. 그럼 이쪽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이동합시다. 요괴 워치 공장. 자, 본격적으로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어? 요괴 워치잖아? 그럼 우선은 요괴 워치의 역사를 보도록 합시다. 이쪽은 요괴 워치 제로 타입 가장 처음으로 개발된 요괴 워치입니다. 오, 요괴 워치 2에서 나왔던 제로 타입이네요. 뭔가 멋스러워. 옛 시대에 좋은 분위기가 난다고. 그리고 이쪽의 하얀 타입은 초대 요괴 워치입니다. 이야, 이것은 반갑네요. 제가 처음에 데브리 군에게 건네주었던 추억의 물건이네요. 덧붙여서 그 옆에 있는 것은 여자아이를 위한 버전입니다. 목에 거는 타입도 있었구나. 뭔가 마법소녀 틱해서 귀여울지도. 목에 거는 거라고 하면은 세라가 되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러네. 혹시 세라가 저거 되고 있다면 분명 어울리겠지? 표정 좀 봐. 크흐.
떼부리군, 뭘 실실 웃고 있습니까? 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음, 이쪽이 요괴워치 U 프로토타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요괴워치 U의 모델이겠네요. 이 프로토타입으로 여러 테스트를 해서 얻은 데이터 덕분에 우리들의 요괴워치 U는 완성된 거네쿠마. 아, 덧붙여서 요괴워치 U의 U가 의미하는 것은? 아니, U가 의미하는 게 뭔데? 얘기하다 말어. 나도 궁금한데. 뭔게? 엄청 큰 상어 씨앗주랑. 그의 이름은 와이샤크. 우리 회사에서 개발된 상어형 로봇입니다. 지금은 얌전히 있지만 난폭해지면 버틸 수 없습니다. 예, 무서워주랑. 이 흐름은 설마 나중에 난폭해지는 패턴인 것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스포일러 하자면 바로 그는 그 애드릴로 이 다음 엄청난 것을 부숩니다. 리낭. 그럼 지금부터 미팅룸으로 향하여 여러분은 기획회의를 견학하겠습니다. 기획회의라니? 요괴워치의 개발 스태프들이 회의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오, 그건 엄청 희귀한 체험이야. 다니 혹시 아직 발매되지 않은 신제품에 대한 것도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떼부리군 까봅시다. 위스퍼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요괴 패드도 들고 있고 그 요플사의 신제품에 관심이 많아 보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괴워치 뿌니뿌니에서도 그 요플사 맵을 보면은 똑같은 지역이 있죠. 가운데 수조가 있고 양쪽으로 네 가지 구역이 있는데요.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우선은 미팅룸에 가보죠. 회의를 하고 있네요. 이쪽은 미팅룸입니다. 여기에서는 다음 세대의 요괴워치의 기획, 즉 다음에 어떤 요괴워치를 개발할 것인가를 회의합니다. 뭐라구요? 그럼 지금 설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음 요괴워치에 관한 엄청 귀중한 비밀이라는 겁니까? 굉장해. 다니 혹시 엄청난 정보를 들을 수 있거나 다니? 그럴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덧붙여서 다음 요괴워치의 스포일러를 하자면, 아, 까발레리나씨, 스포일러는 곤란합니다. 잠깐 기다려 구마. 그런 스포일러보다도 도움이 되는 지식을 알고 있지 구마. 아, 지식도 조금. 스포일러 하자면 발로. 지식 최고. 얘네들 레전드 요괴들 왜 이래 상태가. 요프군? 당신 혹시 지금 칫이라고 하신 것이? 엣, 무슨 일입니까? 그럼 이대로 즐겁게 미팅룸을 견학합시다. 분명 칫이라고 했는데. 아, 역시 여기는 에이안으로 갑시다. 아니, 그것은 곤란해. 뭐라 해도 비안으로 하지 않으면 말이지. 오늘도 다른 회사의 분들과 회의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네요. 야, 뭔가 굉장한 박력. 그러니까 그런 것은 무리라고 이전부터. 아니, 할 수 있을 거야. 말로 해서 모른다면 이쪽도 생각이 있습니다. 회의하는 거 맞아? 지금 싸우는 거 아니야? 어라?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져 가지 않습니까? 이나오, 큰일이 나기 전에 우리들이 멈추자. 다니? 응, 그렇네. 뭐지 너희들은? 좀 전부터 주변을 힐끔힐끔 보면서 관계없는 외부인은 빠져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뭔데? 싸우잖아. 자, 얘네 같은 경우는 L회사의 엘리트 사원, 그 다음에 일반 사원이라고 나오는데요. L회사라는 것은 아마도 요괴워치 게임을 만든 레벨5라는 회사를 얘기하겠죠. L회사니까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예,
얘네들은 그래서 히노신의 부하 직원으로도 나오죠? 엘리트상. 저 칼 공격이 생각보다 세네. 가운데 있는 엘리트 사원이 조금 세네. 오오 세다. 일부러 제가 요괴 블레스터 총을 안 쓰고 싸우고 있는데요. 총을 쓰게 되면 너무 쉽게 이겨서 싸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총은 쓰지 않고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싸우는 게 더 재밌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엘리트 사원 잡도록 하죠. 오케이. 조금만 더 버텨. 그렇지. 어, 야. 다 죽는다, 이거. 다 죽어. 한 번 더 붙였고. 오케이. 총 안 쓰고 싸우는 게 재밌어요. 총은 보스랑 싸울 때나 조금씩 쓰도록 하죠. 근데 갑자기 왜 싸우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나 회의 구경하러 왔는데. 어땠습니까? 조금은 진정되었습니까? 미안하네 너희들. 조금 너무 열기가 넘친 것 같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려고 생각만 해서 조금 오기를 부렸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이 일에 대한 열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요필사씨.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 방법을 함께 찾도록 합시다. 네, 잘 부탁합니다. 뭔가 잘 모르겠지만 다니 잘 된 것 같네 다니. 뭐 괜찮잖아. 결과 오케이라는 걸로.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어. 그럼 이번에는 워치라보로 향합시다. 아니 근데 왜 요프군은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우리들이 싸우는데. 깨, 뭐야지라. 여기 뭐야지라. 이것은 속임수가 있는 방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장소다. 헤헤, 뭔가 재밌을 것 같은 곳인데 여기에서는 대체 뭐라고 있는 거지? 여기는 워치라보 요괴워치의 연구실입니다. 여기에서는 요괴워치 기능의 하나인 요괴 소환의 실험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쭉 요괴워치를 여기에 불러내는 실험, 이라는 거네 주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요괴워치로 몇 번이고 요괴를 불러냈었지만 이러한 실험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걸로 요괴워치라는 것이 탄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위수! 두 분에게 좋은 공부가 되었네요. 너희들, 앞으로는 좀 더 요괴워치를 소중히 해다니. 응, 그럴게. 네. 그럼 이대로 워치라보를 견학하겠습니다. 연구원과 얘기하는 것도 오케이이니 자유롭게 견학해주세요. 그럼 요괴를 불러내는 실험을 시작해주세요. 오케이. 소환 실험 시작. 나와라 요괴들. 왠지 불안한데 이것도. 이것 봐. 뭐야 주라. 에러 발생. 큰일입니다. 무엇이 소환될지 모릅니다. 아니. 야, 그런 게 어딨어. 갈 때마다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견학 온 거 맞아, 우리 요프사에? 좀비, 마괴. 아, 뭐냥, 좀비다냥. 깨깨깨깨깨. 우와, 깨다가 마귀까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실험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 거 얘기할 때입니까? 어서 어떻게 하지 않으면. 요프군 너 때문이야. 이거 수상하다니까, 요프군. 헤헤, 그럼 우리들이 당장 싸우도록 하지. 좀비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마귀들과 싸우는 것은 익숙하니 말이야. 좋아, 그럼 우리들도 또 싸워. 함께 싸우자 다니. 아니 또 싸우는 거야? 야, 우리 이거 방에 갈 때마다 싸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아 근데 여기에는 마괴가 아니고 개네 그냥 개. 자, 일단 좀비를 먼저 잡죠. 좀비. 아니 근데 좀 세다. 오케이. 견학하러 와서 자꾸 요괴랑만 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그쵸? 견학 온 거 맞아, 우리? 자, 농기 개, 오케이, 잡았고. 그 다음, 연기 개도 잡도록 하죠. 연기 개. 우와. 잠깐 필살기 피해주고. 오케이. 윙 개, 토네이도. 피해주고.
그렇게 세지는 않았네. 레벨 14, 15, 오케이. 자꾸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야? 헤헤, 별거 아니네. 훗, 우리들과 받는 것이 운이 안 좋았군.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라니. 좀 전부터 너는 그것만이야, 다니. 위험한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여기 정말로 괜찮은 겁니까? 치, 시끄럽네. 위수? 그럼 요괴 워치의 생산 공장 워치 팩토리로 향합시다. 네, 기대돼 기대돼. 요폭은 방금 짓이라고 말했죠. 나도 들었어. 여러분 기다리셨습니다. 여기가 요괴 워치 공장입니다. 으쌰, 뭐야 이건. 계속해서 요괴 워치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다니. 오, 이런 굉장한 것을 보게 될 줄은 감동입니다. 위수 쯔라, 너는 안 되겠어 쯔라. 형아, 왜 그래 쯔라. 계속 나오는 요괴 워치를 보고 있었더니 눈이 빙빙 돌아 쯔라. 형아. 에, 요괴 워치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구나. 여기에서는 완성된 요괴 워치의 최종 체크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유로 여러분 지금부터 이 작업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에잇, 우리들이 해버려도 괜찮습니까? 네, 여러분은 특별하니까요. 이를 체험하는 것으로. 멍게, 뭔가 즐거울 것 같네 쯔라. 형아, 우리들도 해보자 쯔라. 쯔라, 아직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있어 쯔라. 아직 눈이 돌고 있네 쯔라. 백멍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간단한 미니게임인데요.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은 10개가 있죠? 10개를 이런 식으로 골라내면 돼요. 만약에 잘못된 게 나오면은 A버튼, 아이고, 이렇게 A버튼을 눌러서 막으면 돼요. 어렵지 않은 게임이죠? 후, 끝났어. 쓰고 뭐든지 좀처럼 스피드였어. 어라? 스피디 W도 하고 있던 거 아니야? 아하하, 최종 체크라면 이미 옛날에 끝냈지 말이야. 에, 어느새 너무 빠릅니다. 나는 스피디 W, 스피드에서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지. 요폭은 어때? 내 체크 스피드했지? 불합격입니다. 아직 체크가 부족하네요. 에, 단지 빠른 것만으로는 안 돼. 이런 것은 정확한 것이 중요하니까. 그럼 한 번 더 최종 체크를 해봅시다. 이런. 자, 이런 식으로 미니게임을 또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25개를 체크해야 되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속도가 뭐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그냥 잘못된 요괴 워치가 나올 때 지금 빨간 시계가 나오죠? 이런 게 나오면은 A버튼을 눌러서 그냥 막아주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자, 뭐 딱히 몇 개 나오지도 않네. 오케이. 또 나오네. 자명종.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25개. 간단합니다. 대부분, 웬만한 분들은 이거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후, 겨우 끝났어. 요 폭은 이번에는 어떻지? 불합격입니다. 이번에도요. 잠깐, 농담이지? 빠르고 정확, 그것들은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뭐요? 중요한 거라니? 그것은 제품에 대한 애정입니다. 에? 그럼 한 번 더 최종 체크를 해봅시다. 에? 방금 집안향 뭐야? 집안향 왜 거기 벨트에 있는 거야? 자, 이번에는 무려 50개를 해야 되는데요. 해보죠. 잠깐, 이거 좀 빨라진 것 같다. 별 이상한 시계가 다 있네. 자, 오케이, 눌러주고, 눌러주고, 오케이, 오케이. 어려운 게 없네. 50개 빨리 하도록 하죠. 뭔가 소리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 내 착각인가? 하도 듣다 보니까. 빨라진 것 같은데. 아닌가? 자꾸 띵띵거리니까. 어지러워, 어지러워. 오케이. 빨라졌어, 빨라졌어. 빨라, 빨라. 오케이. 성공. 이제 됐겠죠?
요폭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 거야? 요폭은 이번에는 어때? 맥스 스피드 그리고 세심한 주의 그리고 애정을 담아 체크했다고.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어.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체크 작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끝냈어. 요괴처를 만든다는 거 이렇게나 힘든 거구나. 그럼 다음은 파이팅 룸에 견학을 하겠습니다. 파이팅 룸은 또 뭐야? 왠지 여기도 싸울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완전히 싸우는 분위기야. 여기는 파이팅 룸입니다. 여기에서는 뭘 합니까? 네, 두 개의 팀으로 나눠 싸우는 팀 대항 배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와 싸운다고 주라? 전설의 요괴 마스터의 싸움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든가 영광입니다. 마스터, 데브리씨, 함께 힘냅시다. 안타깝지만 데브리씨와 이나오씨 두 분에게는 팀 리더로서 각각의 팀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는 편이 밸런스적으로도 적당하니깐요. 잘 부탁해 리더. 응? 잠깐 기다려. 데브리씨를 상대로 싸우는 쪽이 전설의 도전 같은 느낌으로 오히려 불타는 전개일지도. 데브리씨, 당신의 전설은 오늘로 끝입니다. 당신에게 이겨 요괴 마스터의 자리는 제가 받을 테니깐요. 진달래 초등학교 5학년 1반 이나오가 말이죠. 진달래 초등학교라니, 나랑 같은 학교였잖아. 데브리씨도 설마 여기에 와서 그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질 줄은. 더욱더 불타오른다고. 끈이 와있으면 뭔가 지루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런 녀석이 하다니, 지루하지 않은 것 정도면 다행이지 시끄러워서 문제지. 그럼 준비가 되는 대로 팀 대항 배틀을 시작합니다. 배틀의 준비가 되면 오케이. 자, 배틀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나오랑 그 데브리 둘 중에 한 팀으로 골라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데브리 팀으로 골라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백멍이 우리 팀이네. 오케이, 멍멍이는 저기네. 안돼 백멍이. 오, 스피디 W 좋네. 우리 편의 체력을 동시에 두 명을 회복을 해주는데요. 스피디 W 좋구나. 유사병이 화났네. 스피디 W 좋네.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스피디 W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튀김 버전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튀김 한정 요괴일 거예요. 아마도 나중에 제가 튀김 버전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얻기가 조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W! 자, 그 다음에 요괴들을 조금 바꿔줄까? 땅거미도 한번 써보죠. 땅거미도 우리 팀에 있네요. 자, 땅거미의 필살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브랜든, 땡큐. 땅거미 필살기가 뭐더라? 오케이. 오, 땅거미, 낙서 굿. 오, 야, 멋있는데? 좋은데, 이거? 근데 레벨은 얘네들이 올라.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싸움만 하는 거야? 여러분, 잘했어요, 잘했어. 데브리씨, 역시 요괴 마스터네요. 앞으로도 존경하겠습니다. 고마워. 이야, 멋진 배틀이었네요. 데브리! 백멍이, 왜 그래? 부탁이 있어주라! 나를 한 번 더 친구로 해줘주라! 무슨 말 하는 거야, 백멍이? 우리들 전부터 친구였다고. 그렇지만 최근 전혀 요괴워치로 불러주지 않잖아 주라. 데브리가 USA 이사구부터 형아 계속 외로운 거 같다 주라. 괜찮아 황멍아, 믿음직스럽지 못한 내가 잘못한 거야 주라. 귀여워. 그러니까 나 정했어 주라. 좀 더 강해져서 믿음직한 남자가 되기로. 그렇다면 언젠간 데브리도 날 불러줄 거라고. 미안 백멍아, 백멍이가 나쁜 게 아니야. 실은 USA 왔을 때 전에 받은 요괴 배달을 잃어버려서. 아, 이거 위스퍼에 타시지냥? 히히. 그렇지만 다시 데브리와 함께 싸웠더니
모두와 함께 있고 싶은 기분이 멍게 커져버렸어 주라. 나 좀 더 믿음직한 요괴가 될 테니까 함께 있게 해줘. 알았어. 응? 물론이야. 백망이 다시 잘 부탁해. 아, 나도 함께 친구게 부탁합니다. 주라, 모두 잘 부탁해 주라. 좋지, 백멍이.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요괴인 백멍이가 친구로 되어주네요. 쿠마상, 백멍이. 멍게 엄청 커, 멍게. 다행이네 주라, 이걸로 나도 안심이야 주라. 주라? 주라? 황멍이는 요괴 배달 주지 않는 거야 주라? 주라? 나에게는 아직 할 일이 있어 주라. 그게 끝나면 다시 부탁할게 주라. 넌 주라? 할 일? 그게 뭔데 주라? 그건 나중에 재미야 주라. 주라? 주라? 그럼 배틀의 다음은 기다리던 식사 타임입니다. 해냈어. 기다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카페테리아로 향합시다.